저도 예전에 교과서에는 신체 추형장애라고 번역이 됐었는데 또 최신 교과서에는 신체 변형장애라고 번역이 되고 있고요. 영어는 근데 똑같습니다. Body dysmorphic disorder라고 이게 이제 모픽이 그 모양 그런 거잖아요. 그쵸, 형태. 예, 그게 좀 이상하다. 못생겼다. 뭐 이상하다. 변형됐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장애라고 하면 어떤 질환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네. 되게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은 정상 용모인 사람이 자신의 용모에 대해서 좀 상상으로 추형, 이형,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추하다, 결손, 어디가 좀 부족하다, 그렇죠. 못나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 생각이 있거나 또는 정상이 조금 아니어도 조금 약간의 외모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더라도 너무 그거에 비해서 좀 과장되게 변형된 것으로 보는 생각 이런 생각에 집착이 되어 있는 상태 아, 제, 이렇게 이제 정의가 제 진료실에서 그런 경험합니다 저는 네, 어떤 예, 것들이 있어요? 우리 상담하는 선생님들도 이제 직원들도 네. 아 이분은 성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예쁜데 또 너무 잘생겼는데 왜 성형하러 왔지? 그렇죠. 정상이 아니라 오히려 미남, 훈남, 훈녀인데 네.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형을 안 해도 될 성형을 뭐 수차례 뭐 3회, 4회 이상을 똑같은 부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겪고 똑같은 부위를 네. 아. 자주 겪어요. 네, 실제로. 이 용어가 나온 게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되고 1891년에 처음 이탈리아 정신과 의사가 처음 명명했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추형 공포증. 추형 공포증. 추한 아, 그런 예? 외모에 두려움. 대한 공포. 두려움. 두려움이죠. 그 다음에 신체 수치감 강박증. 신체 수치감. 네, 몸의 그런 외형에 대해서 수치스러운 아. 감정이 강박적으로 드는. 이제 이런 거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2014년도에 새로 이제 바뀐 진단 기준에서는 강박증 카테고리에 이제 바뀌게 됐어요. 아. 강박적 집착. 반복적 행동 이 두 개가 묶여 있는 거 집착과 행동이 이게 다 집착하는 거거든요 모형에 집착하고 생각으로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행동도 하는 거예요 뭐 모으거나 뽑거나 아, 뜯거나 아, 네. 강박장애도 어떤 강박 행동이 있잖아요 뭘 네. 맞추거나 뭐 손을 씻거나 그렇죠. 신체 변형장애도 반복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네. 성형을 자꾸 반복하죠. 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반복 행동일 수도 있지만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이 신체 변형 장애의 중요한 합병증이 바로 성형 수술. 합병증 성형 수술. 네. 결국에는 정신과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감정 중에 하나가 불안이거든요. 불안. 불안한 감정. 불안. 근데 이 강박적 집착, 뭐에 하나 꽂힌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신체 변형 장애인데 내 어떤 신체 일부, 외모나 어떤 부위에 꽂힌다. 그러면 마음이 편할까요? 불안하죠. 불안해요. 예. 불안해요. 그래서 어떤 집착을 하게 되는 그 생각을 하다 보면은 불안해져요, 점점. 그렇지. 근데 이 불안을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너무 불안하니까. 불안한 감정 고통이라서 고통을 줄이기 위한 어떤 맞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방책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반복적 행동. 아. 이 행동을 할 때 불안이 완화돼요. 그렇죠. 네, 신체 변형장애에서도 역시 아까 수술도 반복 행동으로 보면은 내가 여기 너무 이상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술 받는 것만으로도 아. 불안이 완화될 수가 있고 아. 그 다음에 셀카를 찍는 거 역시 아, 네. 셀카를 내가 100번 찍잖아요 마음에 들 때까지 항상 여기에 꽂혀가지고 네. 마음이 참 힘들고 아. 고통스러운데 계속 찍다가 이제 잘 나온 게 있고 그렇죠. 그걸 이제 올리고 그렇죠. 사람들이 호응해주면 불안이 해소가 되고 아 그런 심리적인 네, 기전이구나 네. 근데 이게 참 아쉽게도 이게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또 이게 습득을 해요 학습이 돼서 아 내가 이 행동을 하면은 불안이 주는구나 아.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그럼 강화되지 않나요? 강화되죠 그래서 집착도 더 강화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도는 게 모든 강박 관련된 장애들의 그런 악순환의 그 패턴이고 신체 변형 장애도 역시 그 패턴이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집착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집착한다? 집착 누가 만약에 집착해요 선생님한테 아 저는 뭔가에 집착하면 불안한 느낌? 누가 이제 내 주변에 누가 집착한다 그러면 보통은 되게 짜증 날 수 있어요 주변 가족이나 뭐 친구나 지인이나 맞아요. 집착하는 것만 봐도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짜증 나는데 네. 그래서 보통은 집착하지 마 그렇죠 왜 그래 그냥 마음 편히 가져 집착하지 마 이런 얘기를 보통은 이제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맞아요. 오히려 그분한테는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런 적 있었어요. 네. 진료실에서 계속 반복되는 성형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그만하세요 한 적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분이랑 그분이 감정적인 상황이 딱 그랬어요. 와, 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집착이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아. 그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집착이 된다라는 그 컨셉을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만약에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 본인이 집착하는 것 때문에 힘들다 하시는 분도 집착도 힘든데 더 힘든 건 뭐냐면 내가 이 집착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자괴감이 더 힘들거든요. 의지랑 사실은 별개고 집착이라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강박증 때도 설명드렸지만 침투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정신과에서는 침투? 확 들어와요. 아. 누가 다른 사람이 내 머릿속에 확 심어주는 것처럼 내 머릿속에 확 들어와요. 집착이 네. 그렇지. 그러니까 꽂힌다는 거죠? 꽂힌다는 거죠. 꽂힌다는 게 수동적인 표현이잖아요. 내가 꽂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죠.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자꾸 이 안에서 맴돌고. 아, 네네. 이해돼요. 이해되죠. 그런 개념으로 집착을 바라보셔야지 뭐 강박증도 그렇고 신체 변형장애도 그렇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 네. 이해돼요. 당연히 감정적으로는 이제 불안이라는 거 아까 설명드렸는데 불안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굉장히 표면에 있는 감정이에요. 불안이. 네, 불안의 이면에는 더 깊은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 감정도 좀 보셔야 되는데 보통 사람이 뭔가에 집착하게 될 때는 굉장히 힘든 정서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 중에서 흔한 것들이 뭐냐면 정신과에서 정말 많이 항상 보는 거 수치심. 아, 네. 부끄러운 감정, 수치심. 이런 감정은 사람이 정말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거든요. 맞아요. 보통은 이제 외모에 집착하는 분들도 그냥 남들이 봤었을 때는 왜 집착하냐 이럴 수 있지만 그 본인은 그 이면에 있는 감정적인 에너지가 엄청나게 큰데 수치심 너무 부끄러워요. 내 외모가 너무 부끄러워요. 이건 남들이 이해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너무 부끄러워서 막 몸서리칠 정도로. 네. 저도 경험한 적 있어요. 아, 그렇죠. 멀쩡한데 마스크 쓰고 와서 진료를 해요. 그러니까요. 의사 앞에서도 마스크를 안 벗어요. 맞아요. 네. 그게 전형적인 신체 변형장애죠. 그 감정적인 에너지가 너무 크고 수치심이 있고 그 다음에 혐오. 자기 외모를 너무너무 혐오해요. 아, 네. 그런 것들이 이면에 있는데 그런 게 만약에 드러난다고 해요. 굉장히 불안해요. 내가 이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혐오스러운데 누군가 나를 본다. 누군가 나 외모를 쳐다본다. 한마디 한다. 굉장히 큰 불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진을 찍는다. 거울을 본다. 엄청나게 큰 불안이 확 올라와요. 왜냐하면 수치심이 막 올라오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이 악순환이. 네, 정리를 하자면 네. 불안이라는 감정은 표면에 있는 감정이지 사실상 더 깊은 곳에서는 그런 수치심. 네. 네. 혐오. 혐오. 자기 혐오. 그러니까 자존감하고도 관련이 많고 그냥 집착이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러운 정서와 함께하는 거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체 변형장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것 중에서 아동기 때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 복잡한 개념. 네, 아동기 때 학대받거나 방임받거나 너무 방치되거나 또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이유가 이렇게 마음속에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이미지가 자리 잡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이미지? 수치스러운 이미지. 그게 결국 자존감하고도 관련되고요. 그래서 자존감도 떨어질 수 있구나. 자존감이 떨어져서 신체에 집착하는 거죠. 신체가 못나서 자존감이 낮아진 게 아니라 아니고. 네,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또 계속 말씀드리면은 집착이라는 게 결국엔 생각인데 이 또 같이 이제 생각해 보셔야 할 용어가 망상이에요. 망상. 망상. 망상은 이제 다 아시죠. 없는 사실을 있다고 믿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잘못된 믿음을 이제 망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어떤 뭐 조현병에서 많이 망상을 얘기하죠.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집에 CCTV를 달아놨다. 누가 날 미행한다. 나를 누군가 해치려고 한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 신체 변형장애도 이 망상 수준의 그런 잘못된 믿음을 있는 분들이 한 30% 이상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확실하게 얼굴이 완전 이상하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맞아요. 누가 아무리 사진 찍어주고 옆에서 보여주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네. 절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걸 저도 경험했어요. 그쵸? 저도 병원에 3D 스캐너가 있거든요. 네. 얼굴을 스캔을 해서 표준값이 있어요. 그쵸? 대한민국 수치로 보여주는 거죠. 남녀 그 나이 때 표준치가 있는데
표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자기 믿음은 확고해요. 그렇죠. 나는 이상하다. 네. 망상은 정말 이 고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신체 변형장애도 이 망상이라는 게 동반되냐 안 되냐가 또 심각도의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 망상. 치료할 때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렇구나. 이게 의지로 되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본인 생각에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볼 때도 그렇고 뭐 저런 걸 저러나 이렇게 가볍게 여기실 거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역시 모드가 조금은 진지한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이 당사자는 그럼요. 진짜 힘들거든요. 심각해요. 예, 예.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저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예, 큰 사회 현상이기도 하고 요즘 SNS가 발달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없던 환자들도 생겨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네. 구체적으로 성형외과 선생님 그래도 옆에 계시니까 저도 궁금했던 거를 조금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하고 싶은데 이 부위가 그럼 어딜까? 제가 제일 자주 겪는 게 네. 얼굴의 크기나 형태. 아, 그렇구나. 자기 얼굴형이 네. 한국 사람 다 그렇게 생겼는데 네. 저도 그렇게 이렇게 못생겼는데 네. 유난히 광대가 도드라진다고 광대 되게 집착하시는 분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표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3D 스캐너로 싹 긁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믿음이 변치 않아요. 네. 그쵸. 아, 나는 문제가 있다. 수술해야 되겠다. 그쵸. 네. 그 외에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에 조금 그 신경을 좀 쓰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결혼하고 나서 많이 위축이 됐다 작아졌다 네 근데 제가 봐서는 뭐 표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꼭 확대하는 수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쵸. 네 저도 뭐 그런 것들은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은 또 성기 또 많고 비뇨기과 가면은 네. 성기가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이제 털 털에 대해서 집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봐서는 뭐 모발이식 같은 거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 모발이식을 꼭 해야 되겠다. 교과서적으로 보거나 뭐 논문 같은 거 보면 이것 중에서 제일 많은 게 털이에요. 신체 변형장애 환자분들 중에서 집착하는 부위 중에 제일 많은 게 털. 그 다음이 이제 코나 피부 이제 이런 순으로 가는데 털이 제일 많군요. 네. 이게 이것 중에서 하나만 보통 집착하시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일생 동안에 평균 이거 중에서 한 5개에서 7개 정도의 부위에 집착을 하신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게 옮겨간다. 옮겨간다. 네, 바뀐다.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 여러 군데라는 거는 사실 그 부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결국에는 자기가 결함을 스스로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성형하고 나서 부작용을 말해주면 그럼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네. 그 말씀 제가 많이 드리거든요. 본인의 믿음은 확고하세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감수하고도 난 이거 치료해야 된다. 그 부작용은 내가 얻을 그 효과에 비해서 작은 거니까 무시하겠다. 그렇죠. 거기에 네. 꽂혀 계시니까 쉽게 말하면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감수할 수 있다.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감수하실 얘기하면.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고통도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이런 수술하면 사실 견적이. 뭐 예, 뭐 시쳇말로 몇 백씩 깨집니다. 네, 네. 네.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신체 변형 장애 때문에 정신과에 오진 않아요.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당연하죠. 성형외과나 이제 다른 과에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저한테 오는군요. 네. 근데 이제 저도 경험을 하는 이유는 공존 질환이 또 많은데 우울증 환자분들이나 어떤 강박장애 환자분들이나 사회불안장애 환자분들 또는 자존감이 낮아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얘기를 쭉 듣다 보면은 이런 어떤 신체 부위에 대한 집착이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반복적인 수술도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네, 그래서 제가 경험하는 것들은 이제 안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떤 이마 모양 이런 거에 집착하시는 분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턱 당연히 요즘에 있고 맞아요. 얼굴형. 그다음에 또 강박장애 환자분들은 어떤 대칭 이런 거 굉장히 신경 쓰시는데 짝눈이라고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맞아요. 짝눈 아니냐고. 근데 사람이 짝눈 아닌가요 원래? 네, 성형외과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안구의 돌출도가 차이가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연예인들도 다 있어요 조금씩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비대칭은 필수 불가결한 그게 참 힘드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치아에도 이제 집착하시는 분들은 치아? 경험을 했고 치아에도요? 이게 삐뚤어지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저는 보이지도 않고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데 본인은 항상 집착하기 때문에 상담 중에도 신경을 써요. 이렇게 하거나 그 다음에 말도 조금은 작게 하거나 수치스러운 부분이니까 근데 이게 뭐 괜찮아요. 아무리 말해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거기에 수치심을 크게 느끼면서 불안하기 때문에 가리려는 행동을 하는 거라서 근데 이 내용은 제가 몰랐던 내용이거든요. 네. 이게 다른 과에 많은데 피부과에도 많아요.
피부과? 네, 피부과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한 9에서 15% 정도는 신체 변형장애다. 왜냐하면 아까 보면은 여기 뭐 주름 쌓이고 다 피부잖아요. 털도 피부고 피부. 모공에 꽂힌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성형외과는 한 7에서 8%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치아 얘기도 했는데 교정치과에서 그렇겠네. 8% 정도, 구강외과에서 10% 정도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인터뷰를 우리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제가 봤던 좀 신체 변형장애 있으신 분들 중에 한 분은 악수술이라고 흔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실은 잘못된 용어긴 한데 악교정술을 이제 3번 정도 하시는 분 있었어요. 한국 그냥 평균 정도 얼굴로 생기신 심지어 남자분이었어요. 한번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재수술을 하고 나서도 본인이 계속 어디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근데 그렇게 3번 정도 하면 실로 이제 저희가 꼬매놓은 자리들이 잘 안 아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주의를 드려도 본인이 거기 꽂혀 있으시니까 실제로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았는데 본인이 원하는 포인트가 있으신 건지 아무튼 평촌에 계신 유성훈 특파원님이신데요. 혹시 네, 더 평촌은 굉장히 네, 현장감을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양악수술을, 악교정 수술이죠? 악교정 수술을 세 번이나 하면 뭐 금전적인 타격도 있을 것 같아요, 환자한테. 예. 그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병원 없습니까? 그게 참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왜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하고. 저는 그런 경우를 왕왕 보거든요. 환자가 요구하니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 스스로는 그 양심을 자위를 하면서 수술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또 돈을 벌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실은 그 세 번째 수술은 좀 저도 모르게 하고 오셨는데 뭐 좀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떠올랐는데 마케팅 중에 최고 마케팅은 이제 불안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네. 이용할 수 있겠네, 그 심리를. 네, 그렇죠. 이걸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컨셉을 기억하셔야 돼요. 강박적 집착과 반복적 행동, 이 두 가지가 강박 관련 장애의 공통점이다. 집착을 하면 할수록 불안이 올라가고 반복적으로 그거를 행동을 하면서 이완되면서 불안이 내려가고 하지만 이게 언발의 오줌누기 격으로 점점 악순환되면서 부풀려진다. 강화되고. 네, 강화된다. 이제 이게 핵심인데 네. 이 진단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딱 요거 세 개를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집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외모에 대한 결함이 있다라는 그런 집착, 기형이 약간 있더라도 이형이 약간 있더라도 집착 정도가 과도하다. 여기서 중요한 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예 안 보이거나 아니면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본인은 그렇게 집착을 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집착, 강박적 집착하는 생각인 거고 이것만 하면은 이제 너무 불안하겠죠. 계속 거기 꽂히고 집착되고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결국에 이제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거. 자기가 해야 될 일이나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반복적 행동인 건데 정말 흔한 행동이 거울 보는 거예요. 거울 보는 거. 아, 거울을? 네. 거울을 그렇게 많이 보고 화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신경을 많이 써서 하고 진단 기준에는 안 들어있지만 결국에는 거울을 보고 치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 현대사회에서 보면은 앱인 것 같아요. 아~ 앱으로 사진을 찍고 거기서 그렇구나. 치장을 하고 그렇구나. 이 행위를 엄청나게 오래 하게 되는 거죠. 네. 또 중요한 게 이 행동이라는 게 꼭 몸으로 하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하는 행동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이게 뭐냐면은 반복적인 정신적인 활동인데 정말 저도 상담할 때 많이 듣거든요. 아마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이런 얘기를 환자분이 직접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수치심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신과는 상담을 깊게 뭐 10번, 20번, 100번, 막 200번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정말 할 얘기 못할 얘기, 본인의 무의식, 뭐 흘러가는 생각 다 얘기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 다른 사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외모를 자기 외모랑 비교를 엄청 많이. 그냥 길 가다가 예쁜 사람이 지나가면은 저 사람 예쁘다. 끝이 아니라 저 사람 예쁜데 나는 왜 이렇게 왜 못생긴 사람이 지나간다. 저 사람 못생겼는데 난 더 못생겼고. 이런 식으로 항상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저 사람은 코가 예쁜데 나는 코가 이상하고 이런 식으로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요. 정신적으로 계속 행동을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행동. 이것도 반복이죠. 그래서 이게 강박장애도 마찬가지인데 집착과 반복 행동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큰 건데
기준이 강박장애는 이제 하루에 소모되는 허비되는 시간이 1시간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체 변형 장애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시간 허비가 하루에 몇 시간일까요? 적진 않겠죠? 적지 않죠. 거울 보는 시간으로 만약에 친다면 그 제 느낌에는 1시간 네. 정도 쓰지 않을까요? 보통 3시간에서 8시간 거울 보는 것도 행위지만 또 화장이라는 게 한 번 하려면 엄청 오래 반복적인 행동 네, 그쵸. 반복적인 행동 시간이 엄청 많이 가는데 거의 하루 종일 하는 거죠. 8시간 네. 생활하는데 3시간 하면 하루 다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25% 정도는 8시간 이상 8시간 이상인 분이 4분의 1은 돼요. 4분의 1이 8시간 이상이면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매달려 있는 거네. 네. 심각한 거 아니에요? 네, 심각하죠. 모든 정신과의 진단 기준이 비슷한데 집착과 반복이 있지만 사람이 누구나 사실은 집착이 좀 있고 반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맨날 셀카 찍을 수 있고 그렇죠. 맨날 외모 신경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신체 변형 장애가 아니에요. 정도가 중요한데 시간 낭비도 크고 수치심도 너무 크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파가 중요한데 지장이 있다. 그렇죠. 8시간을 거울을 보고 있으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인, 직업적인 또는 다른 중요한 부분의 기능에 굉장히 지장이 있다. 또는 그죠, 임상적인 직장. 고통이 크다. 네. 그래서 뭐 학생분들은 공부하기 힘들고 당연히 힘들고 직장인분들은 보통은 직장 생활을 못해요. 하다가 그만두게 되거나. 아 그러면 결국 경제고 같은 것도 겪을 수 있을 거고. 그럼요, 그럼요. 생활고도 겪을 수 네, 있겠네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 공부 안 하고 일 안 해도 그래도 그냥 사람답게 살면 좋은데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 집착을 하고 거울을 보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서 수치심을 여기고 자꾸 위축되고 자존감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집에만 있게 돼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내가 밖에 나갔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나의 이 신체적인 결함을 그 발견할까 심리의 기전의 지저에는 수치심이 있다고 엄청난 불안이 있기 때문에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흔하게 사회불안장애랑도 관련이 많고 심각하네요. 남들이 놀랄까봐 내 외모를 보고 그냥 보통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진짜로 그렇죠.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신체 변형장애의 환자분의 한 3분의 1 정도는 외출을 안 해요. 야, 정말 이게 심각하죠. 네. 단순히 뭐 성형수술 이것도 큰 합병증일 수 있지만 이 여파 때문에 삶이 이제 거의 파괴되는 제가 필드에서 보는 신체 이형 장애 환자분보다 그런 환자 더 많겠네요. 그나마 뭐 성형외과에 올 수라도 있으면 그렇죠. 외출을 하는 건데 그렇죠. 네. 집에만 계신 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그분들이 유튜브를 이제 혹시 보신다면은 이런 쪽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는 것보다 유병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유병률이 낮지도 않아요. 조사가 많이 돼 있지는 않지만 미국 기준으로 2.4% 100명 중에 2.4명 네, 100명 중에 2명 정도 가는 거죠. 정신질환 중에서 조현병이 1%인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거고 정신과 안 오니까 잘 모르는 건데 훨씬 많을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춘기 때 많이 시작돼요. 보통은 이제 어떤 신체상이나 자기 이미지가 생기는 시점이 사춘기 청소년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춘기 때 약하게 오다가 청소년기 16세, 17세 때부터 진단 기준에 부합할 정도로 이제 많이 고등학생들 고등학생. 이제 많이 시작되고 또 질문 있어요. 네. 여자 혹시 많잖아요. 책에는 여성이 조금 더 많게 돼 있어요. 2.1% 대 1.6% 조금 더 많은데 또 어떤 논문 보면은 남성이 조금 더 많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논문은 비슷하기도 하고 되게 의외죠. 큰 차이는 없다는 거 남자들도 꽤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요즘 이게 제가 편견을 가졌습니다. 성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좀 부연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남성이 생각보다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신체 변형장애의 종류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종류 새로 이제 진단기준 바뀌면서 추가된 종류인데 근육 이형증 동반형이 있어요. 근육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증상인가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신의 체격이 너무 왜소하다 또는 근육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에 집착되어 있고 역시 반복적인 행동을 하겠죠. 무슨 행동을 할까요? 몸 만들겠죠. 당연하죠. 근육을 키워야죠. 대부분이 남자예요, 이거는. 그래서 남성분들은 대부분이 이렇고 뭐 헬스장 가면 많죠. 맞아요. 여기 유난히 집착할 친구도 있어요. 그렇죠. 몇 명씩 머릿속에 지금 확 지나가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자기가 실제로 왜소하지 않은 게 대부분이고 맞아요. 대부분은 정상 또는 오히려 근육이 많아요. 맞아요. 저보다 몸 좋은데 되게 집착해요. 근데도 근육 크기에 대한 걱정을 하고 또 옷을 입을 때 왜소함이 티날까 봐 헐렁한 옷을 입고 거울을 안 보려고 하거나 왜소한 몸을 보면서 수치스러움을 느낄까 봐 거울을 안 보거나 계속 거울을 보거나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근육이 많은 시점에 또 사진을 찍거나 그걸 올리거나 남자들은 그렇게 역시나 이제 반복적인 행동이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이제 부작용으로 나온 게 스테로이드 남용.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이슈가 되기도 하는 저는 남성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이게 최근에 좀 많이 화두가 돼서 그렇죠.
미국의 어떤 하버드 의대 해리슨 포프님이라는 분이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 아도니스 증후군이라고. 아도니스.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항상 그 증후군 나오잖아요. 아도니스가 꽃미남이에요. 꽃미남. 꽃미남인데 아. 꽃미녀를 좋아하다가 꽃미녀의 남자친구한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 비운의 그런 아도니스 아. 증후군. 자기 외모에 집착하는 그래서 신체 변형 공포증을 겪는 환자가 미국에 한 300만 명 이상의 남성이 있다. 300만 명.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생각보다 남성분들이 많아요. 근육에 우와. 집착할 수도 있고 외모에 집착할 수도 있고 요즘에 그래서 남성 케어나 성형이나 이런 것도 많지 않나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남성 성형 많고요. 남자 체형 성형도 많아요. 그렇죠. 체형 성형. 아니에요. 네. 보통 근육을 더 부풀리기 위해서 보형물을 넣는 경우가 많고요. 브라질에 가면 둔부 성형술. 둔부가 사실 엉덩이 대둔근, 뭐 중둔근 이게 근육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이잖아요. 확대하는 경우에 수술도 브라질 같은 데 가면 꽤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수술 보고 한국에 들고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브라질 얘기하셔서 저도 생각이 났는데 이 신체 변형 장애는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사회나 그 문화에서 미모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미모. 아까 이제 눈꺼풀 얘기하셨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게 연구가 잘 안 돼 있는데 일본 논문을 보면은 포커스가 어디에 많이 되냐면 눈꺼풀 아이리드에 아, 포커스 눈꺼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대요. 신체 변형 장애 환자분들이. 아, 근데 서양에서는 드물다고 해요. 아, 그건 또 이게 문화적 특성이 네, 있나 봐요. 네. 그리고 또 근육 이형증 같은 경우에는 서양이 굉장히 흔하고 동양보다. 아까 미국이 300만 명. 네, 네, 네. 우리나라도 요즘에 막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은데 네. 서양, 뭐 미국이나 유럽 쪽은 이미 그런 게 많이 문제가 되나 봐요. 아, 문화적인 특성도 좀 있군요. 네. 우리가 감별해야 될 게 이제 식이장애, 거식증, 거식증. 대식증이라고 네. 보통 한국말로 하는. 거식증은 안 먹는 거. 안 먹는 거, 대식증은 폭식, 폭식하는 거. 이제 거식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보다 너무 살이 쪘다. 사실은 전혀 안 쪘고 오히려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신체 변형 장애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거식증인 경우에는 그냥 거식증인 거고 거식증으로 설명이 안 될 때 신체 변형 장애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공존을 하고요. 근데 결국에는 치료가 중요한 건데 치료를 받는 게 왜 중요한지를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일도 못하고 가정생활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겠죠. 보통은 젊은 분들 미혼인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신체적인 부분에 집착을 하는데 안 되죠. 굉장히 흔한 예인데 가족들한테 하루에 막 30번씩 물어봐요. 외출 전에 나 지금 괜찮은지. 가족들이 참 힘들겠죠. 어우 피곤하네. 네, 그리고 한번 나가려고 하면 화장 몇 시간씩 하고. 가족들이 스트레스 받겠네. 스트레스 받죠. 안타까운 얘기지만 신체 변형장애 환자분들은 75%가 결혼을 못해요. 이해됩니다. 네, 그다음에 결혼을 해도 대개 이혼을 해요. 네, 정말 안타깝죠. 그렇죠. 이게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 또 경제적인 활동에도 지장을 분명히 줄 테고 저도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이나 다른 과 선생님한테 최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은 문화인 것 같긴 해요. 오해 살 수 있고 그렇죠. 맞아요. 네. 이래요. 수술 상담을 오셨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은 수술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한테 가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네, 그렇죠. 목구멍까지 차 있어요. 네, 그 얘기가.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오해 살까봐. 그렇죠. 뭐라고요? 화내실까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신과에 대한 편견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국가서를 봐도 외국에서도 역시 더욱 원활한 성형외과와 정신과의 협진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신체 변형 장애라는 게 있다라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알리기만 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치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진단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치료적 이득이 있어요. 아, 그게 우리 정신과 시간에 배웠던 인지, 인사이트.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끝없는 수술을 딱 끝내게 되는 것만 해도 치료적 이득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자체를 좀 알릴 필요도 있고. 그럼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성형수술하러 문제가 없는 외형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성형수술하러 온 경우에 당신은 신체 이형 장애 같은 걸 좀 의심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건 괜찮나요? Oh, no. 정신과에서 항상 중요시하는 거는 라포잖아요. 성형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말이라는 게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하고 그치. 나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컨텐츠 자체, 말의 그런 뉘앙스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막 그러는 것보다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몇 번 보면서 수술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바로 그러는 것보다는 라보가 어느 정도 쌓였을 때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도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같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원장님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형외과 의사는 선생님이랑 좀 틀려요. 환자분이 네. 오면은 수술을 할까 말까 결정해야 돼요. 5분 안에.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라포를 쌓아요? 그럼 또 오세요 할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진단 기준도 그렇고 증상도 그렇고 내가 여기에 집착하느라고 하루에 얼마나 소모되고 내 일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어떻게 조사해요? 그렇죠. 그렇죠.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분이 이것 때문에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를 캐치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방송이 또 계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네, 그냥 이렇게 다루는 주제를 다뤄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네. 방송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이 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좀 여쭙고 싶은 건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 본인이 혹시 그런 상황에 있지 않을까라는 인지, 인사이트가 생기려면 어떤 이 자가 진단 기준이라든지 진단에 들어가는 행동이 아닐지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좀 팁들이 좀 있을까요? 그 자가 진단 리스트가 이제 외국 논문 같은 데 보면 있긴 해요. 거울을 반복적으로 본다. 거울. 화장을 자꾸 고친다. 그러느라고 시간을 많이 소모한다. 네. 외모를 누가 볼까봐 두렵다. 들어간다. 외출하기가 꺼려진다. 공포성. 사람들 만나기가 싫다. 네, 직장생활 못하겠다. 이런 식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느낌이 오실 수 있을 거고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집착하고 내가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의지가 부족하거나 나약하거나 부족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지금 불안한 거고 그 이면에는 내가 그만큼 고통스러운 정서적인 수치심, 혐오스러움 이런 게 나 자신에 대해서 있는 거다. 그 부분은 바꿀 수 있어요.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지만 사람이 받은 어떤 심리적인 상처나 이런 힘든 부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정말 정말 많이 나아질 수 있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뭐 자기를 사랑하세요 이래서 되는 건 아니고 조금 제가 말 나온 김에 조금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집착을 하는 이유가 감정을 동반한다고 말씀드렸고 정서적인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치. 근데 사람은 머릿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머리로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둘 중에 하나라서 내가 많이 느낄 때는 힘들잖아요. 덜 느껴야 돼요. 덜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하면 돼요. 덜 느끼려면 생각하면 돼요. 네, 생각을 하다 보면 느낄 수가 없어요. 집착이라는 게 반복적인 생각이에요. 내 외모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누구를 계속 비교하고 이러다 보면 비교하는 거 물론 피곤하지만 비교하는 동안에는 수치심을 안 느껴요. 아 이해했어요. 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면에 있는 그 심리라서 결국에는 그 심리적인 갈등, 자신의 정서적인 고통을 잘 들여다봐야 되고 근데 결국에는 내가 오랫동안 이런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서 피해왔기 때문에 더 멀어져 있어요.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마주하는 것을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볼 수 있고 자기랑 가까워질 수 있고 이제 그걸 돕는 게 상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치료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이제 치료법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궁금해요.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치료가 딱 두 개인데 그 심각도가 중간 정도일 때는 그냥 손쉽게 SSRI 그 보통 항우울제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세로토닌 관련된 항우울제 약물로 치료를 하면 된다고 되어 있고 근데 보통 강박장애도 SSRI 항우울제로 치료하고 보통 강박장애랑 비슷하게 용량도 이제 우울증 치료할 때 용량보다는 좀 고용량으로 기간도 보통 우울증일 때는 한두 달 정도면 꽤 많이 좋아지는데 강박장애나 신체 변형장애는 한 세 달 이상 치료를 좀 하시면 꽤 많이 좋아진다. 근데 너무 심각할 때, 중등도 이상일 때는 인지행동 치료도 같이 하면 좋다. 아.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물 치료가 되는군요. 네, 약물 치료가 돼요. 아, 되는군요. 그, 많은 분들이 이게 망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약물 치료가 잘 안 된다고 그게요. 생각을 하고 네. 또 망상은 보통 조현병도 그렇지만 항정신병 약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안티사이코틱스라고 네. 이제 배운 건데 네. 근데 정말 신체 변형장애는 안티사이코틱스가 도움이 안 돼요. 정말 신기하죠. 아. 그래요? 망상이지만 도움이 안 돼요. 망상인데?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안이 그 이면에 있는 거고 수치스러운 감정이 있는 거라서 아, 불안이 네, 그 부분만 조금만 줄여도 이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을 수 있는 거고 그 인지행동치료는 인지치료와 행동치료를 합친 말인데 거의 집착을 그렇죠. 하고 있고 망상이 있고 잘못된 신념들이 있잖아요. 강박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쉽게 말하면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아, 상담을 네.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숙제 같은 걸 내줘서 종이에 쓰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어디가 그렇게 결함이 있거나 못생겼다고 생각하는지를 쓰고 왜 그런지를 또 구체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저 사람이 나의 이거를 왜 안다고 생각하는지, 친구가 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내가 못생겨서 본다고 생각을 또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보통 그냥 쳐다보는 거 가지고 못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날 쳐다봤으니까요. 근데 이제 쓰다 보면은 자기도 쓰면서 좀 이상해. 날 쳐다봤는데 왜 이걸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그냥 안 쓰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돌아갈 때는 그게 맞는데 이 객관적으로 이제 상담을 통해서 또는 또 써보면서 이걸 약간 끄집어내고 따져보는 걸 하는 게 이제 인지치료죠. 구조조정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뭔지 따져보는 거. 정말 그런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뭘 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읽은 건지, 그렇죠. 그게 합리적인 건지,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는 게 막 공격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통찰하는 거예요. 통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이제 부드럽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행동치료인데, 인지치료랑 행동치료랑 보통 같이 해요. 행동치료는 뭐냐면은 강박증 때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행동을 좀 안 하고 견디다 보면은 악순환을 좀 피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집착이 막 돼 있어요. 나 지금 너무 못생긴 것 같아. 줄이려면은 잘생기게 사진을 찍어서 그렇지. 올려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지 불안이 줄어요. 그럼요. 그런 막 이 긴장이 쫙 올라가거든요. 충동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죠. 하는 게 언발의 오줌누기라서 그 순간만 견디면 되거든요. 오케이. 그 너무 극도의 긴장 불안만 조금만 견디면은 결국에는 좀 내려가서 행동으로 안 이어지는 거를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안 하고 지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행동을 안 하게, 노출 반응 억제라고 보통은 말을 하는데 노출을 우선 시켜야 돼요. 그런 내 고통스러운 것에 마주하게 하는 거, 뭐 거울을 보거나 그런 사진을 보거나 직면을 시키고 그 상태에서 이 행동, 뭐 화장을 하거나 뭐 가리거나 그치. 이런 거를 안 하게. 못하게. 안 못하게 하게. 하는 건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가혹할 수도 있어서 다른 걸 하게가 더 좋아요. 다른 걸 하게. 보통 이제 정신과에서 많이 권하는 거는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 뛰어라.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냥 뛰어라. 또는 산책해라. 아니면 자기가 정말 신뢰할 만한 친구한테 전화해라. 또는 이런 식으로 행동의 패턴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고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걸 하는 게 인지행동 치료거든요. 이해가 대략 되시죠? 강화의 고리를 이쪽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네, 그쵸. 인스타에 수많은 분들이 셀카 찍고 예쁘게 해가지고 막 올리잖아요. 좋아요 누르고 댓글을 달아요, 보통. 너무 예뻐요. 뭐 몇 살 맞으세요? 뭐 애기 엄마 맞으세요?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불안이 줄어들거든요, 당사자는. 아, 나 너무 지금 못생겨졌나 봐, 너무 늙었나 봐, 또는 여기 너무 그런가 봐. 근데 막 코가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코가 너무 예뻐요. 왜냐면 코 보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불안이 내려가요.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인지를 하게 해야 되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가 어렵네요. 제가 뭘 아무리 얘기해도 망상이 됐나요? 괜히 인스타에서 그렇게 댓글 잘못 달았다가 그렇죠. 계정 폭파당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참 쉽지는 않아요. 안 돼요. 근데 최소한 강화는 안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좋아요 누르지 말고? 네, 좋아요도 가급적 안 눌러주면 좋고 댓글도 누르지 댓글도 말고? 그 외모를 칭찬하는 댓글은 안 누르면 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근데 그렇다고 하면 아, 그래도 너무 이게 그 의도가 너무 다분히 보여지는데 그치? 기왕이면 달아주고 싶고 그래야지 또 내가 올렸을 때 달아주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달고 싶으면은 외모보다는 다른 걸로 달면 좋아요. 다른 내용으로. 특히 신체에 꽂혀 계신 분은 신체가 아닌 부분에 그분의 어떤 관심사나 아니면 그 어떤 배경이나 그 지역이나 어떤 카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분의 외모가 아닌 걸로 화제를 전환하면서 칭찬해도 좋고 아 성격 너무 좋다. 또 사진 밑에 있는 멘트 하나에 또 관심을 주면서 그 그렇구나. 멘트에다가 대응을 해주셔도 좋고 아 너무 재밌어요 이 말 이 태그 너무 웃겨요 막 이런 식으로 조금은 돌려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최소한 강화는 안 시키는 됐다. 거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건 어때요? 아예 무관심한 거. 그러니까 알지만 댓글 안 달고 좋아요 안 해주는 거. 아 그렇죠. 무관심 최소한 중간은 되는 거죠. 아 네. 중간은 된다. 근데 이제 요즘에 SNS라는 게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강화시키는 게 굉장히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 안녕.